자,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버티컬 슬라이딩 바를 등지고 누워주실 건데요. 자, 두 다리는 모아서 평행으로 골반 중립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건데, 일단은 스프링을 당겼을 때 위치 찾아봅시다. 너무 무거우면 위로 약간 올라가시면 되고요. 너무 가볍게 되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셔서 무게 조절을 하실 거고요. 자, 우리 준비됐으면, 자, 얘 같은 경우는 손을 일단 천장으로 뻗어주시고 손바닥은 정면이고요. 자,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천천히 발 그대로 일단 내려주세요. 이때 등이 사용하고 있는 걸 체크하실 거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구부려서 손바닥이 앞쪽을 바라보게 옆에서 봤을 때 니은자를 만들어서 준비합시다. 네, 팔을 지금 내리면서 상완 상토를 쓸 건데요. 팔을 내리는 동안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잘 체크하면서 갑시다. 마시고 준비, 내쉬고 그대로 팔 내려주세요. 어깨 긴장 없이 갑시다. 마시고 천천히 팔꿈치만 구부려서 니은자 만들어주시고요. 내쉬고. 자, 미드백 시리즈는 리포머랑 동일한데 지금 다리 모양만 달라요. 자, 마시고 천천히 팔꿈치만 구부리기. 내쉬고 그대로. 다시 두 개 더. 마시고 천천히. 접을 때가 더 큰 운동이에요. 내쉬고 펴요. 하나 더 봅시다. 마시고 내쉬고 핍니다.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로 돌아와서 동작 끝내주도록 할게요.